자, 그러면 우리 소희 씨의 커리어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네. 그 전에 우리 기자님들께서 이쁜 네. 기사글을 써줄 수 있도록 아, 소희 네. 양의 포토타임을 아, 네.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포토타임은 네, 의자는 제가 좀 잠시 치울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자, 여러 가지 포즈를 제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. 혹시 기자님들께서 원하시는 포즈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주문을 할게요. 자, 그러면 뭐 아, 죄송해요. 자, 처음에 우리 자연스럽게 손인사 먼저 해볼까요? 오랜만에 부담. 손인사. 자, 우리 살짝 우측도 좀 봐주시고요. 그렇죠, 좌측. 그치. 예쁜 손아트도 한번 해볼까요? 우측에도 한번 보여주시고요. 자, 이번에 우리 허리어 천석에 맞는 자세, 뭐, 그 포즈. 네. 좋습니다. 살짝 사이드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좀 보여줄게요. 여러분 해봤다고 이제 또 잘하네요. 아니 좀 조금만 더 네 자유 포즈로 편하게. 아 시작 포즈 좋아요. 네 시작 포즈.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포즈만 딱 한 가지 소희 씨가 하고 싶은 포즈요. 네,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드디어 자, 소희 씨의 허리어 모델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. 혹시 이제 무대를 보기 전에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. 그렇죠? 몇 가지 포인트 안무 좀 알려주면 저희가 무대를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인트 안무 조금만. 네, 이번 안무에는요. 안무가 되게 많은데요. 대표적으로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알려드리면요. 첫 번째는 오 나나춤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나나나 나 좀 봐줘라는 그런 안무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밀당춤입니다. 밀당춤. 네.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은. 커리어 밀당춤이었고요. 네,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보깅 댄스로 많이 기억을 해주셔서 조각상 춤이라고 이제 초반에도 그렇고 중간에 계속 보깅 장르의 춤이 나와요. 그래서 그런 거가 조각상 춤이라고 지어졌거든요. 네. 조각상 춤. 네. 보여주세요. 왜 조각상이라고 붙였는지 알 것 같아요. 네. 조각상 춤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허리업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시고요. 소희 씨 무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